페이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스트레스 홀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대화 상자의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신생 영역의 범위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클릭하고 솔리드 컬러 선택하고요.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OK 하고 백그라운드의 자물통을 클릭해서 레이어로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어 0번을 상단으로 올려주세요. 다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클릭하시고요. 블렌딩 옵션 선택하고 디스 레이어의 오른쪽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하고 OK 하고 마칩니다.